한미 워킹그룹 폐지, 북미대화, 남북대화 돌고를 트는 구체적 행동 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외교부는 어제 6월 21일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와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 임명에 이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따라 한미 워킹그룹 종료로 방향을 잡은 것은 미국 대북정책 전환과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한 의미 있는 신호입니다. 2018년 11월에 만들어진 한미 워킹그룹은 비핵화, 남북협력, 대북제재 현안 등 대북정책, 대북문제를 조율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 남북교류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북한에 지원하고자 했으나 운반 트럭에 제재 입안 배상 요구를 문제 삼아 지원을 무산시켰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공장의 자산 점검차 방북 신청했던 기업인들을 가로막았던 사례의 중심에는 모두 한미 워킹그룹이 있었습니다. 한미 북핵 수석 대표가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기로 합의한 만큼 새롭게 대안으로 거론되는 한미 국장급 정책 대화라는 것이 혹시라도 옷만 갈아입은 또 다른 한미 워킹그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한미 워킹그룹 폐지 합의를 계기로 북미 간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행동 계획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1일 대북제재 관련 6건의 행정명령을 1년간 연장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입니다. 북미 간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보다 전향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 말 정의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했던 대로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연기와 관련한 군사협의를 위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를 비롯하여 이산가족 상봉, 식량 원자재 지원, 보건 방역 지원 등 인도적 교류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새로운 단초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북미관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드리겠습니다. 백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돌봄 노동자도 7월 우선접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7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만 똑같이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복지시설 노동자는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백신 차별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단체가 성명까지 내면서 백신 접종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백신 접종 계획에서조차 언급이 없었던 점에 큰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아동복지시설 돌봄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백신 접종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합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그룹홈, 아동보호기관 등의 아동복지시설은 코로나 감염 위기가 높아지고 학교가 휴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의 돌봄 공백을 최일선에서 메워줬습니다. 전국 4,354곳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돌봄받는 이용 아동 수만 11만 1,214명입니다. 최대 12시간 장시간 이용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아동그룹홈과 학대 피해 아동쉼터는 2019년 말 기준 전국에 507곳이 있고 2,645명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빈자리까지 메워가며 온종일 아이들을 밀접하게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행여나 확진자가 나와 시설이 폐쇄되기라도 한다면 돌봄이 필요한 이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지역마다 천차만별 지역 규모가 달라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불거진 지 오래지만 정부는 개선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량에 맞추다 보니 접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는 정부 측의 입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돌봄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것은 곧 이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차별입니다. 건강과 안전 문제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동복지시설 돌봄 노동자들이 차질 없이 돌봄을 수행하고 아이들 또한 안전한 돌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동복지시설 돌봄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 당국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